탁흥. 어, 또 누가 왔다. 누구야, 깜짝이야. 탁흥, 탁흥. 아. 누구지? 시청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현이 친구 지윤이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현이가 티아라로 데뷔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알고 지내다가 인사하고, 왜냐면 동갑 93년생들이었어가지고 인사하고 지내다가 영웅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진짜 뿌듯하다. 그때 많이 가까워졌죠. 그 인연이 지금까지 또 이어지고 있어요. 지현아, 어? 나 심심해서 했어. 왜 이렇게 들떠 있냐? 나 놀아줘. 끝나는 거 봐서. 안녕하세요. 아, 진짜 바로 달려왔네. 아, 깜짝아. 어디 왔어? 아니, 하고 계세요. 저 연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좀 앉아있어. 어떻게 왔지? 바쁘다 그랬거든요, 아까 통화할 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안 물어봤네? 너무 정신이 없었어. 제대로, 한번 자, 제대로 빡 쳐주면 안 돼? 제대로. 뭐야, 너한테? 너한테? 힘들어. 네가 진짜 춤추는 거 보는 게 너무 오랜만이다, 눈앞에서 보는 게. 그러게. 긴장되지? 나 좀 긴장했지, 지금. 갑자기. 옷 좀 갈아입을까? 그래, 뭐 갈아입고 나 제대로 쳐주는 거야? 너. 그래. 너무 힘드는데? 힘 좀 줘봐. 어떻게 해줄까, 내가? 내가 음악도 틀어주고. 같이 해봐봐, 이거 좀 아니, 쳐봐봐. 아니, 아니. 쳐봐봐, 알잖아. 아니야, 나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갑자기. 좀 잘 추잖아, 너 댄스 가수잖아. 근데 나 이 영상 너무 좋아해, 팬들이. 빨리 갈아입고 와봐, 빨리 해봐. 의상을 갈아입으면서 쉬어. 맨날 연습실 갈 때 추리링 입고서 이제 영상을 올리니까 팬분들이 의상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아, 추리링이 멋있지. 그렇죠. 저도 그런 걸 원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호. 수트. 내가 여기 앞에 있어도 안 부담스럽겠어? 너무 부담스럽대. 네가 왜 거기 앉아? 너가 왜 이걸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조용히 있을 게 없는 사람처럼. 저 아이유 씨 되게 일 없는 사람 같지? 지현 씨 되게 좋아서. 팬클럽 회장 같아요. 와, 근데 이건 진짜. 와, 진짜 장난 아니다. 거의 시상식 착장인데, 지금. 그치? 시상식에서 이렇게 안 입었는데. 지금 바지랑 바지 핏이랑 다 너무 예뻐. 이거 잠글까? 풀어. 푸른데 예뻐. 원래 서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요? 네. 서로 해줘요. 한번 해보고. 자, 이제 춘다. 찍어보고. 내 핸드폰으로 찍어도 되지. 어이, 좋겠다. 1열에 앉아서.
뮤비 찍는 것 같았어요. 진짜 숨 떨린다. 어떡해. 일할 때 진짜 멋있는 친구예요. 춤을 너무 잘 추고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지연이 춤이 제일 멋있거든요. 1등. 진짜 사람을 홀리는 춤? 너무 멋있고 반해요, 볼 때마다. 야. 야, 이거 봐봐. 근데 내가 진짜 잘 찍긴 잘 찍었어. 와. 나 잘 찍었지? 왜 이렇게 길어 보이게 그러니까. 찍었어? 잘 했지 않았어? 한 더. 근데 지연 씨가 되게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러운데 저런 남자 아이돌 춤을 커버하시니까 반전 매력이 있네요. 어, 정말요? 혜성 씨가 또 춤에도 멋있어. 관심이 많은가 봐요. 저 웨이브가 안 돼요.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권투할 때 이렇게 어깨를 모으는... 진짜 한 번만 더. 한 번 더 할 때는 그러면 이번에는 약간 표정을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 아, 진짜 잘했구나, 방금. 아, 지금 몸을 너무 잘했는데 약간 네가 엑소다 생각하고 하면... 그러면 진짜 완벽하게 표정을 딱 하면 그러면 완벽. 지금 춤은 완벽했어. 이건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응. 지연아, 다른 불도 켜봐봐. 이런 거 잠깐 쉬어도 되지? 어. 다 나와? 어, 이거 다 나와. 지금 12등신. 맞아, 저렇게 아래에서 찍어야 길게 나와요. 자기 일처럼 열심히 도왔죠. 너무너무 고마웠어. 나보다 더 열심히 했어. 어, 지금 여기 와서 왜 쳐다보는 거야, 진짜? 아, 진짜 마지막. 숨 차는데 참고 있는 표정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어요. 와, 너무. 엔딩 요정. 힘들어, 이 진짜 이 악물고. 만족해. 약간 멀리서 찍었어요. 원래 이렇게 막 소장하고 있는 것 같아. 아빠 미소. 좋았어. 아, 진짜 어떻게 돼? 지금 표정이 진짜 좋았어. 아. 지금 표정이 진짜 딱 좋았어. 알았어, 일로 와봐봐. 요 전 테이크의 몸에 지금 표정으로 합성하면 될 것 같아. 나왔네, 진짜? 제가 모니터링 같이 하면서 피드백을 해줘, 지금이가. 좀 좋잖아. 힘들다. 에너지 방전 되셨어. 비타민 먹어야겠다. 끝 촬영은? 아, 고생하셨어. 너랑 연습실에 있는 게 너무 낯설어. 이상하지? 오, 너무 이상해. 일로 와봐. 사진 좀 찍자. 오, 약간 블랙 앤 화이트. 가자, 지금. 밥 해줄게. 괜찮으세요? 밥 먹자. 밥 해줄게. 어, 되게... 배고파. 나도 배고파. 밥 해줄게. 기다려봐. 네. 옷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오세요. 지금 사는데 내가 가는 건 처음이다. 여긴 처음이지. 비가 오니까 좀 잔잔한 거를 들을까? 그래. IEC의 선곡. 아, EIC의 홀로. 아, 홀로. 홀로. 아, 이 노래가 나왔는데 가사가 너무 공감되는 거야. 홀로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홀로 있어도 같이 있어도 외로운 건 같아요. 아, 솔직히 말해봐. 공감되는 노래를 들으면서 운 적 있어? 운 적 있냐고? 난 노래 들으면서 운 적은 없어. 진짜? 그러면?
나 네 노래 듣다가도 운동했는데 정말 징그러워서 말 못해. 다 너 노래 아니, 듣다 울었어. 아니 나는 네 콘서트에서도 눈물이 막 핑 하는 거야. 진짜? 응. 무슨 노래 들을 때? 그냥 다 네가 춤출 때도 난 슬퍼. 야 그거는 춤을 좀 슬프게 춰요 제가. 진짜 픽픽 너무 쪼끄매가지고. 마시멜로 할 때도요. 마시멜로. 어 너무 슬퍼. 진짜 그냥 추다가 저렇게 얇은 아이가. 아니 내가 춤추는 모습이. 아이고 쟤 아니, 열심히 한다. 아이고 열심히 한다 쟤. 근데 너 춤 진짜 많이 는 거야. 많이 늘었지 진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진짜 댄스 가수 됐다니까? 너가 진짜 나를 많이 놀렸어. 맞아. 내가 무슨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아니 근데 그때 너무 귀여웠잖아. 너가 나를 진짜 그런 걸 되게 귀여워한다는 건 알았지. 근데 너가 춤을 너무 잘 추는 애니까 내가 그거 보라고 반박을 못하겠다. 보글보글. 그래 잘하니까 내가 뭐라고 반박을 못하는데 그러고 나서도 뭐 춤추는 일만 있으면 너가 저기서부터 웃으면서 와. 놀리려고 저기서부터 웃으면서 놀리려고 너가 공연에 오면 그게 신경이 항상 쓰였지. 아 뭔가 잘하고 싶다 이런. 나는 너한테 춤으로 얘기를 하지만 너는 나한테 이제 음악으로 얘기를 하잖아. 보컬로. 좋아. 오늘 좀 잘했어. 좀 나아졌네. 오늘 잘했어. 아 오늘 라이브 좋았어. 막 18인데. 18, 19인데. 너무 귀엽다. 그래도 그 당시에 18, 19 알고 다 알잖아요, 우리가. 18, 19도 노래를 하니까. 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몽글몽글한지 모르겠어. 나도. 가을 타는 거야. 정말? 응. 어른이 된 거야, 어른. 난 좋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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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얘기 진짜 언니들, 오빠들한테 못하고 동생들한테 못하잖아. 맞아, 맞아. 또래들끼리 할 수 있는. 진짜 또래들끼리만 할 수 있는 얘기랑 이거 아마 보면 진짜 언니, 오빠들이 뭐라고 하겠지만. 맞아, 뭐라고 할 거야. 지금 시경 오빠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어. 못마땅한 표정 짓고 계셔, 지금. 아니, 지윤아, 오빠 표정 봐. 나 지금 못마땅한 표정 짓고 있었는데. 다 읽는 거야. 아, 어떻게 딱 캐치했네요. 저 봐, 저 다 알고 있어요.